난지 캠핑장 12번입니다. 여기 조금 이따가 이제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동계 캠핑으로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리빙쉘 텐트를 준비를 하지 않고 코터 텐트로 솔캠을 할 예정입니다. 야영은 혼자서 하지만은 바베큐 타임에 같이 일행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 침대는 테라버로 하였고 코터 텐트는 카즈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쭉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버 간이 침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 갱량 간이 침대의 2배 정도의 무게이고 대신에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터 텐트는 간이 침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약간 일반 텐트보다는 작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코터 텐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이 침대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벨트를 네 곳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를 올리면서 텐트 피칭은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가지고 온 캠핑 장비는 별도로 샤워 텐트에 보관하는 걸로 합니다. 코터 텐트 내부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캠은 여러 가지 준비를 혼자서 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굉장히 깁니다. 일행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일행과 함께 바베큐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 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싹 정리를 하고 일단은 여기 샤워 텐트를 하나 설치를 해서 짐을 피신시켰어요. 짐을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떨지 봐야지. 오늘 코터 텐트에서 잡니다. 코터 텐트 이제 이렇게 전기를 넣었고요. 여기 오늘 샤워 텐트를 연 거는 이 전기를 숨기기 위해서 였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매트 있고요. 시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장판. 그 다음 그 위에 다시 여기 시트를 올렸고, 침낭. 그 다음 이 두께는 보온 두께예요. 코터 텐트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제 바깥에 닦고 신발은 밑으로 엮고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천장에도 보면은 여기 메시창이 있어서 공기가 살짝 통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아래로는 살짝 통합니다. 뒤쪽은 이제 막혔어요. 새벽인가 봅니다. 이제 철거 중이고요. 조금 일찍 철거합니다. 아침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텐트하고 간이 침대하고 이제 분리했고요.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으로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2023년에는 마지막 캠핑이 될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